스텔스 항공기는 적의 레이더나 감지 장비에 잘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. 몸체 형태, 재질, 색깔, 엔진 배출물 등을 특별하게 만들어 적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. 이러한 스텔스 기술은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놀랄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. 세계에서 단 21대만 생산된 스텔스 항공기 중 하나는 미국의 B-2 스피릿 폭격기입니다. B-2 스피릿은 1989년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1997년부터 전력화되었습니다. 이 항공기는 전장이 21m, 폭이 52m, 높이가 5m 정도 되는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에는 작은 새 정도로만 보입니다.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며 최대 22.7톤의 폭탄이나 미사일을 실을 수 있습니다. 최대 시속 1224km로 날 수 있으며 공중 급류를 통해 세계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. 비싼 가격 때문에 B-2 스피릿은 스텔스 항공기 중에서도 가장 비싼 항공기로 꼽힙니다. 한 대당 약 20억 달러, 약 25조 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유지 보수도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.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B-2 스피릿을 21대만 만들고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현재 B-2 스피릿은 미 공군의 주력 스텔스 폭격기로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B-2 스피릿의 주요 부품에는 F-118G 100터보팬 엔진, ANAPQ-181 합성 개구 레이더, ANAPR-50 방사전 경보기, ANALQ-172 전자방해기 등이 있습니다. 이들은 각각 항공기의 추진, 적의 위치나 목표물 탐지,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 신호 감지, 그리고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의 신호를 방해하거나 속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 하지만 B-2 스피릿은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인 B-21 레이더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 것입니다. B-21 레이더는 2021년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2026년부터 100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. B-21 레이더는 B-2 스피릿보다 더 작고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인공지능과 무인기와 함께 작전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세계에서 단 21대만 생산된 스텔스 항공기인 B-2 스피릿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